고통스럽고 힘들게 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내가 그것을 잘 견디어 왔다 생각하며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고 여기까지 따라와 준 내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며 지그시 바라보세요. 이제 마음속으로 일어나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어린 시절의 자기 자신에게 다가가세요. 그리고는 그 어린아이를 가볍게 안아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비록 나는 부족함이 많지만 나는 나를 이해한다. 비록 나는 부족함이 많지만 나는 나를 받아들인다. 어린 날에 자기 자신과 화해를 하셨으면 이제 편안히 떠나보내주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걸 상상하세요. 잠시 뒤에 종소리가 들리면 눈을 뜨겠습니다. 자, 눈을 뜨시고 깊이 숨을 들여쉬었다가 내쉬어주면서 사방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돌아보시며 이제 주변의 사람들도 한번 돌아보시고 아까보다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이경미 씨? 아까보다 갑자기 훨씬 좋아 보이네요. 꽃처럼 보이지 않나요? 예. 인생도 그리고 사실 그 이 각자의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아니 아니, 아 괜찮아요. 뭐 서로 얘기가 겹칠 수 있는 거. 내가 얘기할 때 못 참고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네. 좀 주의해 주세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저는 어린 시절 떠오르고 어린 시절이 그렇게 잘 떠오르네요. 그러셨어요? 예, 제가 어린 시절 참 착했거든요. 정말 그 화도 안 내고 어린 시절 정말 이 개구쟁이로 참 그 명랑하게 살았던 명랑했죠. 네. 저를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는 것 같아요. 네. 예, 정말 이런 아이였거든요. 그때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행복해지시죠? 아, 행복했어요. 네, 그렇게 내가 화가 나거나 지쳤을 때 네네. 집에 돌아오면 어린 시절의 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네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겪어왔었던 세월을 그렇죠. 돌아보는 네네. 거예요. 얼마나 내가 잘 견뎌냈는지 네네. 나 스스로에게 먼저 축복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치유가 되어야 남들과의 관계에서도 편안해질 네네. 수 있거든요. 그 식물학자인 루터 버뱅크 박사가 네네. 가시 없는 선인장을 키운 분으로 유명해요. 선인장은 속살이 상당히 연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속살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를 막 도두는데 그분이 그 가시를 하나씩 뽑아주면서 나는 너를 해칠 마음이 없단다. 그러니 네가 가시를 만들 필요가 없단다. 우리는 저 상대방이 나를 해칠까 봐 내 안에 가시를 먼저 만들잖아요. 네네네. 저 사람의 가시와 내 가시가 서로 부딪혀서 서로 피를 흘리고 상처내고 투쟁을 하고 이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그런 상처들이 뭐 평소에 이렇게 명상을 하고 나면 잠시 괜찮아졌다가 네네네. 이 문만 나가면 또다시 가시가 돌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리셋을 한번 해주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리셋을 하려면 내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기억을 지우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필요 없는 기억들. 아, 그렇죠.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과거의 기억이 없으면 사실 고통이 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보통 부부가 싸울 때 네. 옛날 과거 기억을 끌어내서 싸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뭐 물 좀 떠다줘 했을 적에 지금 못 떠다줘라고 말하면 너 나 무시해? 물 못 떠다준다는 이 사실 하나가 네. 무시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옛날에
반은